제가 이제 처음부터 설명해 드릴 거는 일단 Right Atrium이 오늘 주요 토픽이니까 Right Atrium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하시고 아까 그 소아신경이 네, 감사합니다. 여기 포커스 됐습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 아까 우리 서정 교수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Right Atrium이 결국은 recipient chamber이죠. blood에, venous blood에. 그렇게 되니까 right atrium 같은 경우나 이 경우는 보시면은 첫째 left atrium하고 right atrium하고 큰 차이점 하나는 left atrium보다 right atrium은 native atrium 티슈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 이게 아코디언 같이 늘어나면서 hemodynamic compliance가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chamber입니다. left atrium은 pressure chamber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difference가 anatomically 보시면은 primitive left atrium 아펜디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어졌고 venous atrium이 많이 recipient으로 생긴 거고 right atrium 같은 경우는 congenital native atrial tissue가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아까도 보여 주신 것 같이 pectinal muscle 사이에 가는 membrane tissue도 있으면서 그것이 늘어날 적에 하지만은 또 늘어나지만 터지면 안 되니까 그건 그거를 보강해 주느라고 이 pectinal muscle 계속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hemodynamic이고 저희들 electrophysiologist들이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 right atrium에서는 SVC죠. superior vena, left superior vena 게다 타키카리아. 근데 좀 여기 아까 보신 것 같이 페리카리아 폴드가 여기 있죠. 전번에 강의해 주신 것 같이 마이카리아 슬리브 머슬이 atrium하고 이 venous atrium에는 이 정션까지 있는데 어떤 환자분들은 아지구스 베인이 포스트럴라라 여기 바로 요 뒤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도 머슬 슬리브가 계속 continuum growing toward.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프리월 쪽 결국은 right lateral 쪽은 머슬 슬리브가 짧고 포스트럴 셉터 쪽은 머슬 슬리브가 깁니다. 저기 보시면은 여기요. 여기 지금 포커스가 포커스를 잠깐 네, 보여요. 심장을 여기. 예, 네. 여기요. 그러니까 이쪽에 머슬 슬리브는 길고 이쪽에 머슬 슬리브는 짧습니다. 그래서 매핑 하실 적에 중요한 팁 하나는 만약에 이것이 SVC 타키카리아다 그러시면은 어블레이션 타겟을 대개가 이쪽에서 하시는 게 세이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 여기는 프링 너브가 있죠? 라이프 프링 너브가 You that's why to avoid right frame nerve. You target from this side first. 그리고 SVC 타키카리아는 아까 우리 정보 선생님 말씀한 것 같이 사이너스 노드랑 마찬가지로 머슬 파이버들이 올라가면서 이게 점점점 세퍼레이션 되면서 아이솔레이트 파이버들이 많이 생기니까 아이솔레이션 되는 파이버들은 일렉트로피지올로지까지 일렉트론 머슬, 네이버링 셀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오토매티스가 많이 생기고 트리거 액티비티가 많습니다. 특히 또 아시다시피 밑에는 SVC하고 에어다 사이에 fat-padded들이 있죠. Automatic ganglion plexus. That may be influence this trigger automaticity. 그래서 저희들은 대개 어블레이션을 이쪽에서 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내려오시면은 right atrium. 아까 우리 정보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sinus node가 바로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이게 왜냐면 appendage, SVC, right atrium junction에 그 여기 넘어가서 이쪽으로 바꾸만 번들 left atrium 넘어가는 상태고 그래서 바로 그 삼각 위치에 중요하게 있는데 아까 inner pulvis sinus tachycardia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inner pulvis sinus tachycardia는 실질이 것이 arrhythmia인지 아니면 physiologic abnormality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research arena에서는 이바 브라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약이 어떤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clinical trial 하고 있는 상태고 아직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끔 아주 환자가 고생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sinus node modification 하죠. ablation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아직도 endocardium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까 정보 선생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sinus node is a truly epicardial structure. 그런데 결국은 저희들이 지금 endocardium mapping에서 보는 것이 이것이 exit site냐 아니면 truly the source of the arrhythmia 그건 모릅니다 아직. 그래서 클리니컬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epicardial mapping 하고 있습니다. High density epicardium mapping, epicardium에서 sinus node를 하셔서 혹시 우리가 discrete하게 focal point를 찾을 수 있는지 그 question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 상태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몇 년 있어야 데이터가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crista terminalis가 오죠. crista terminalis가 이게 이제 sulcus terminalis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epicardially, endocardially 보시면은 그죠? 크리스타 지금 밑에서 올려다보게 생겼는데 이게 crista terminalis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크리스타 터미널리스가 있으면서 바운드리 between venous atrium하고 native atrium 그죠? 그런데 이 크리스타 터미널리스 위가 두껍고 밑으로 내려오시면서 얇아지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여기 있으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내려갈수록 얇아지고 올라갈수록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탈터미나이저 헤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경우는 뭐 10mm, 15mm 되는 환자분도 많습니다. 특히 pulmonary hypertension 있으신 분, radial dilatation, COPD 환자분들은 이게 physiological hypertrophy가 되면서 ablation standpoint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이걸 절단하려면은. 그래서 저희들은 ablation 할 적에 venous side as well as HR side 확 다지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블록이 안 생겨 그걸 안 하시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recurrence rate가 하하고 그 이유 때문에. 오케이? 그게 두꺼운 티슈. 그 다음에 어떤 쪽에는 가끔 가다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시면은 팩틴의 머슬들이 지금 트래커스 바브에 가서 붙어 있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트래커스 바브가 여기 있죠? 여기 붙어 있는데 액세서리 패트웨이, 라이프리얼 패트웨이가 가끔 이 팩틴의 머슬 가서 인서션 하게 되면은 앵도카리 어프로치가 안 돼요. 가끔 라이프리얼 패트웨이 어블레이션 하시다가 갑자기 리커하죠? 자꾸. 어떤 적에 두세 번씩 했는데 리커하는 이유는 그 패트웨이는 분명히 띡 팩틴의 머슬에 인서션된 파이브입니다. 그런 경우는 에피카리 어블레이션이 굉장히 유효해요. 사실 WW 어블레이션 할 적에 저희들이 에피카리 어블레이션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라이프리얼 패트웨이 Think about it. If you have a recurrent right frio pathway, okay, you cannot ablate endocardially. You have multiple ablation, answer is epicardial mapping. 그 특히 epsilon anomaly is the tip이에요. Okay?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comment해야 될 거는 팩틴의 머슬 자체는 두껍지만은 그 between 팩틴의 머슬은 굉장히 얇죠. 이렇게 아코디언 같이 피시면 이게 늘어나니까. 근데 이제 catheter를 집어넣으시면은 만약에 이 부분에 갖다 넣으신다 그러시면은 almost transhuman. 그러니까 뭐 1mm도 안 돼요, 두께가. 여기를 똑같은 에너지를 쥐었다간 이 심장이 터져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웨지가 되면은 캐터터가 들어가서 딱 붙어 있으면은 쿨링이 잘 안 되죠. 그죠? 근데 요즘은 저희들이 이리게이션 캐터터를 많이 쓰시는데 이리게이션은 이게 웨지가 돼도 임피던스가 잘 올라가지 않으면서 에너지 딜리버하게 되면 터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팩틴의 머슬 에어리어를 어블레이션 할 적에 일부러 이리게이션 캐터터 안 쓰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 쿨링이 안 되면은 컨벤셔널 에너지 캐터터는 임피던스가 올라가면서 에너지가 샷업 되잖아요. automatically. It's safety mechanism. Think about it. Okay?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끔 저희들이 다이그너스 깊이를 하는데 페이션이 템포너스가 생겨요. Usually perforation here. 그래서 캐터터는 제가 보기에는 직접 대지 마시고 여기 캐터터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캐터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저희들은 이제 멀티렉터 캐터를 많이 쓰는데 만약에 쿼드리폴라를 쓰신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직접 대지를 마시고 이렇게 구부려서 저희 쓰는 대로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쭉 빼시면서 하셔도 되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방법도 되고 직접 갈라 그러시면 자꾸 걸리니까 그러니까 항상 IVC에서 캐터를 컬브 하셔가지고 푸시업, 그다음 오픈 그렇게 되면은 이게 가서 이렇게 붙어주니까 이제 거기에 올라가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이제 생각 개념을 생각하시고 특히 멀티렉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효한 이유 중에 하나는 팩틴의 머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액티베이션이 굉장히 헤테로제니스해요. 특히 atrial fibrillation 같은 경우에는 right atrial fibrillation이 분명히 focally discharged pulmonary vein atrial fibrillation인데 캐터터 여기다 집어넣어서 리코딩 해주면은 lot of fragmentation 시그널이 생기면서 이게 카페같이 보여요. naturally. 그건 왜냐하면 팩틴의 머슬 파이버들이 엉키고 설켰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웨이프런트 자체가 유니폼하지 않고 서로 액티베이션 섞이면서 그런 if you will artificially fragment potentials.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mean disease potential? Answer is no. Until you prove otherwise. Okay?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를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저희들이 AV 노드 오늘 공부할 건데 지금 서정 교수님 말씀 잘 해주셨어요. 이 보시면 이제 트라이앵글 오브 코어, 텐던 오브 토다라고 여기 있고 메모리 셉툼 있고 그다음에 트라커스 바브가 여기 있죠. 근데 이제 좀 이따 보실 거 보시 다 히스톨로지 스타일 다시 공부할 텐데 이 보시면 코너리 사이너스 어스가 있고 맞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포스터 쪽 안테리어 쪽으로 오게 되면 이게 트라커스 바브인데 AV 노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포스터리어 라이트 사이드 익스텐션하고 레프트 워드 익스텐션 있죠. 패스트 패턴 저희들이 아직 본 적이 없어요. 히스톨로지컬리. 그러니까 슬로우 패드웨이는 histologically 여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rightward posterior extension. That's the right side. That's the most common.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AB, compact AB node posterior extension이 present about 70% of people normally. 그 다음에 remaining 23% also has a leftward extension. 그리고 어떤 분들은 only
remaining right side extension only. 그렇지만 extension이 없는 카다베리 그 AB 노단 아직 보지를 못했다 그래요. Pathologist를 물어보시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mapping하는 것이 continue extension of a compact node, posterior extension, right side. That's 그게 저희가 저희가 oblige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트라커시 바브 쪽으로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catheter ablation 저희들이 할 적에 electrical 보시면은 atrial potential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 다음에 big V signal. That's explanation. 그러니까 결국은 compact 그 post node의 posterior extension이 posterior로 올수록 밑으로 내려오면서 트라커시 바브 쪽으로 가서 붙어 있고 어떤 쪽에는 그것이 너무 길면은 코로나 사이너스까지 지나갑니다. 가끔. 그러니까 어떤 쪽에는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 사이너스 밑에 가서 ablation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제 좀 이따 엘렉트리컬 보여드릴 텐데 근데 이제 보통 저희들이 보기에는 특히 AVNRT나 atypical AVNRT 환자들은 저희들이 그 포스터하고 left-word extension이 둘 다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가끔 left-word extension을 저희들이 left-side atrium 가서 ablation 하게 되죠. left atrium에 보시면은 이 septum 쪽에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ablation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여간 뭐 카테터들 이제 포지션이 대개가 마이터 바브 애닐루스 코로나 사이너스 바로 위에 조금 포스터 섭탑 쪽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이따가 이제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렇지만은 left side ablation은 거의 드뭅니다. 제가 보기에는 whether typical AVNRT인지 atypical AVNRT인지 상관이 없이 rightward posterior extension이 involved. So target primary target any form of AVNRT is rightward posterior extension. That's the target. 거기서 만약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될 경우 이제 코로나 사이너스 안에 가서 지지는 것이 두 번째고 left side think last. That's the rarest.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말씀해 드려야 될 거는 이 right coronary artery가 결국은 이제 이 보시면은 이 posterior subsa crux로 이제 지나가게 돼 있는데 이 심장 specimen 보면은 아마 right coronary가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여기 네. 보셔. 그죠?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여기코나서 이쪽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제 플로털 라인을 긁을 적에 저희들이 어블레이션 할 적에 이 그저 서브 트라커스 바브 그 파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그 보신 것 같이 유스테이션 바브가 있고 그 이제 보시면 여기 파치가 있죠. 이게 보이세요? 이 파치가 셉탈 쪽으로 들어갈수록 얇아집니다. 깊어지고 라를 쪽이 오시면서 스무드해지면서 더 얕아지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카테터 모션이 만약에 이게 파츠가 깊어진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게 얇기 때문에 메카니컬리 카테터를 집어넣으셔 가지고 forceful하게 clockwise 하게 되시면은 이거는 oriented to the right coronary artery PDA most of cases. 근데 요즘은 이리게이션 카테터는 쿨링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high power ablation 했다가는 sometimes you can injure right coronary artery. So 그래서 atrial flutter line, tricuspid valve ablation 하실 적에 대개 recommended is about 6:30 o'clock. 왜냐하면 is between. 그렇지만 또 너무 lateral로 가시게 되면은 팩티니 머슬들이 생기기 때문에 ablation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블록이 잘 되는 라인이 결국은 LAO 한 35, 40도에서 플로를 딱 보시고 tricuspid annulus 6:00 to 6:30 o'clock. That's the target, the ablate. 그 다음에 이제 가끔 하시다 보면은 스팀 팝이 잘 생겨요 요즘. 플로터 하다 보면 갑자기 이리게이션 캐터 같은 경우는 뻥 하고 소리가 나거든요. 그거는 이 파츠 안에 아직도 이런 그 트래피큘레이션이나 이 서브 파츠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제 이게 얇으신 분들은 잘못하면 이제 탬퍼넌 생기죠. 터지면서. 그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게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유스테이션 리지가 결국은 캐터터 모션을 갖다가 직접 빼다게 빼시다 보면 이게 캐터터가 올라와요. 이렇게 TV. 왜냐면 이게 리프트 이펙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카테터를 완전 다 구부리셔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IVC에 가셨다가 피시면서 유스테이션 레이즈가 딱 지나면 이게 카테터가 뚝 떨어져요. 그게 보실 수 있어요. 여러 번 하시게 되면 거기부터 어블레이션해서 열면서 트라커스비 안을 쪽으로 서플리먼트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카테터를 너무 또 많이 여시면은 이게 트라커스비 안을 지나는 순간에 카테터가 라이즈합니다. 그러면서 컴팩 노드를 칠 수가 있으니까 저희는 반은 그러니까 tricuspid valve to the pouch half는 앞으로서 당기고 뒤는 저희들이 집어넣고 그렇게 양쪽으로 컴 서플리먼트해서 어블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끔 유스테이션 리지에 포텐셜이 있습니다. 그 옛날 그 페이퍼 미셸 하석이어 라이브 보면은 triple potential they describe. 그거는 유스테이션 리지 자체가 fibrous tissue인데
대개 저희들 생각에는 포텐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there is potential, very small potential. 그것이 가끔 confused 돼요. 그러나 그 포텐셜이 플로터 서큘에 파티션 하느냐? Answer is no, doesn't. 어순적인 이게 confusion 되는 게 이것이 아직 블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관계를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스탑탈 쪽, 코너링 사이에서 포스에서 페이싱해 보시면 금방 알아요. 그 포텐셜은 앞으로 당겨지고 트랙가스 베아닐루스 출 포텐셜은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이게 돌아 들어오니까 블록이 생겨서 이게 결국은 파브리티스기니까 페이싱 하시게 되면 임펄스가 돌아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니까 take a longer time. You can separate the potential out. 그러니까 이제 그 매니블을 생각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right atrial 자체는 보통적으로 저희들이 어블레이션 하실 적에 anticoagulation을 많이 안 하시고 하시는데 아니면 미니멈 anticoagulation, SBT 같이 그런데 이제 가끔 저희들이 anticoagulation 해야 되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 경우일수록 perforation은 굉장히 조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Okay? 특히 이제 그 right atrial oblation 하는데 after the AFib oblation이나 이런 경우는 right atrium 쪽에서 하시는데 특히 flutter line은 저희들이 주로 가끔 많이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항상 조심스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게 또 뭐냐면은 이 right atrium의 그 sinus node modification 하실 적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통 센터들은 sinus node를 다 없앤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요즘은 완전 no sinus rhythm otherwise the recurrence is extremely high. 아까 왜냐하면 정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human sinus node는 굉장히 extension이 길기 때문에 even if one small area they will come back with a tachycardia.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sinus node, inner sinus tachycardia ablation은 저희들이 아직도 많이 배울 게 많고 complication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꼭 pacemaker가 거의 필요한 상태고 지금 상태로서는 환자들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inner sinus tachycardia가 진단을 내리시면은 일단 neurogenic syncope나 이런 메커니즘 없는지 꼭 아시고 확실하게 그 진단하시고 그다음에 ablation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디스커션 해야 될 거는 septum, atrial septum. 사실 atrial septum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선생님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예, 이쪽 부분에 이제 그 저게 이제 워터슨 그룹과 뒤에 있죠 여기요. 보시면은 어디가 써보자.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워터슨 그룹과 결국은 여기인데 이건데 여기죠? 네. 예, 여기 워터슨 그룹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에어타 SVC하고 이 워터슨 그룹 사이로 패티시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그 굉장히 많은 어로노믹 관계로 플렉스 내려오는데 가끔 SVC를 셉탈 쪽으로 너무 많이 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사이너스 타키카리가 생겨요. After the ablation. 그거는 뭐냐면 you denervate the some of this ganglion plexus. Okay? 그렇지만 그 타키카리는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없어져요. 근데 어떤 환자분들은 굉장히 고생하세요. 이것 때문에 베타 블로커 쓰시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한 것이 phrenic nerve. Need to be careful. 항상 크리스타나 SBC나 lateral ablation 할 적에는 pace with the catheter maximum output. Make sure there's no phrenic nerve stimulation. 그리고 이제 SBC isolation 아까 말씀한 것이 될 수 있는 대로 위에 올라가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there's atrial tachycardia, 크리스타 tachycardia, high 크리스타 tachycardia 이제 지금 이쪽에 있는데 오시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심장이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크리스타 tachycardia, high 크리스타 tachycardia는 activation이 거의 sinus보다 비슷하지만은 이것이 클리어리 에이터 타키카리아 행일 경우는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에어타에 가서 매핑하셔야 되고 아펜디스 가서 매핑하셔야 되고 레프트 에이트 가서 매핑하셔야 돼요. You gotta make sure all three way. 왜냐하면 이게 트라이앵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 붙어있잖아요 다. 그렇지만 은 결국은 이 포커스가 에피카라 같은 경우는 둘이 매핑하셨는데 다 똑같아요 거의 타이밍이. 뭐 5ms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엔소는 에피카라 오블레이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절대 앵도카리아는 그건 없앨 수 없는 타키카리아. 그러니까 매핑을 에어타 하시고 라이레이트 앞엔지 크리스타 하시고 그 다음에 랩데이트 하셨는데 이 타이밍 시퀀스 디퍼런스가 3 앵글가 less than 10 milliseconds is a 타키카리아 케이스. 오케이? 그 캐비아.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게 또 뭐냐면은 저희들이 오늘 뭐 ABNRT를 한다고 그러는데 히스번들 캐터터가 결국은 안테리어 슈퍼리에 붙어있죠? 그 트라카스 비아닐루스에 이제 히스번들 캐터터 여기다 넣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이쪽으로 아래요. 여기죠? 예. 아래 이제 여기서 오셔서 저희들이 히스바늘 캐터터가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가끔 타키카리아가 롱 RP 타키카리아인데 에이티피카 에비아나트 같이 보여요. 그런데 액티베이션 시퀀스를 보시면은 안테리어하고 포스터하고 세프텀이 액티베이션 똑같아. Almost same. 티피카 에비아나트 같은 경우는 안테리어 세프텀이 열리고 포스터를 레이트고 에이티피카 리버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타임이 똑같다 그러시면은 특히 멀티레터 캐터 있으신 분들 right posterior lateral slow is a left side 타키카리아.
Don't fool around. Just go to left side map. 아니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컴퓨터하게 돼요. I'll show you case. 그러니까 그 액티베이션 시퀀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거는 atypical AVNRT. 뭐 typical AVNRT, atypical AVNRT 처음 하시는 분들은 put a coronary sinus catheter. Make sure that the coronary sinus ostium is mapped. 처음에 하실 적에는 그렇게 하세요. 특히 경험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가지고 경험이 늘으시고 확실하게 이제 아시면은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you can do maybe his bundle RV and RA catheter, so something like that. 그렇지만은 일단 eccentric하고 relatively long RP다. 그러면 CS catheter가 essential to make a diagnosis. Okay?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시죠?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마 다시 오게 될 것 같아요. 질문해 주십시오. 조용근 선생님 오셨는데 혹시 선생님 그 이게 에듀케이셔널 코스니까 네. AB 블럭을 피하기 위해서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노맨스 랜드 좀 알려 주십시오. 특히 요새는 레프트 사이드로 어프로치를 많이 해서 가끔 이제 LV 서밋 BT나 yes. 인터페시큘러 BT 하다가도 블록 리스크가 생기는데요. 그거 좀 알려 주십시오. 그 지금 첫째 이제 right atrium septum 쪽에서 저희들이 지금 그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 트라이앵글 코기 이제 보시면은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 잘 주셨는데 앞으로나 수피리얼지 올라가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래에 보이시면서 아래에서 보시면은 결국은 저희들이 올라가는 거죠. 베이스부터 LA에서 보면은 셉탈리 가는 거고 그 보시면은 지금 뭐 사실 아나토믹 가이드드 AV 노들 모디피케이션 하시는 분들은 밑에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올라가시죠. 그죠? 그렇지만은 저희 같이 스페티 포텐셜 가이드 어블레이션 하는 분들은 포텐셜 찾아서 어블레이션 하실 거고. 첫 번째 지금 보시면은 지금 데이터 보셔도 아나토믹 가이드드 어블레이션 AV 노드 모디피케이션 versus 포텐셜 가이드 어블레이션. 포텐셜 가이드 어블레이션이 success rate도 하이하고 complication rate가 작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complete AV 블록을 막기 위해서 피지아틱 같은 경우는 크라이 어블레이션 많이 하시는데 크라이 어블레이션은 아까 이제 제가 프레젠테이션 디스커션 할 텐데 에피카스가 80%밖에 안 돼요. Recurrence higher.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omplete heart block 첫 번째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catheter가 너무 stiff하고 catheter 너무 빨리 움직여서 mechanical trauma as a first top 그 저희들이 EP lab에서 근데 이제 catheter가 여기 이제 이 정도 his bundle catheter가 있으면은 보시면은 일단 그 his bundle을 잘 잡고 그 다음에 이제 ablation mapping을 쭉 내려오시면서 저희 내려오면서 potential을 찾아서 거기서 벤츠가 베이싱 하거나 해서 밸리데이션하고 어블레이션 시키는데 만약에 가끔 특히 비너스 ASD나 아니면은 어툼 프리멈 그다음에 프리시즌 랩스 페비나 같은 경우는 코너의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트림이 다 옵셔션 돼 있어요. 그 part of a structure. 그게 되면은 your anatomy is completely formed. 그 경우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될 거는 3D를 쓰시고 딱 마핑하시고 어블레이션 하세요. 오케이? 그건 anatomically unusual AVNRT.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대개 이제 하플록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fast path ablation 하시다가 하시는데 요즘 fast path ablation 하신 분이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nobody ablate fast path. 그래서 프레즈 모라디 그룹에서 옛날에 많이 조금은 프레즈 자체도 slow path ablation. 근데 아까도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membranous septum 밑쪽으로 left side에 his bundle이 지나가죠. common compact 그 his bundle 그 his bundle를 이제 결국 저희들이 ablation 할 적에 그 하플록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캐터터가 여기 이제 지금 이게 히스번들인데 내려가시면서 이게 캐터터를 갖다가 여기 PVC나 되게 VT 경우가 이 커미셜 정션이나 아니면 코너의 사이너스 이쪽에서 오거든요. 특히 그 라이 코너의 사이너스 노드 어블레이션이 하플록 만들기가 더 쉽습니다. 넌 코너의 커스빈 차라리 더 힘들고 레프트 코너의 커스빈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Right coronary artery cuspid을 잘 mapping 하셔가지고 make sure there is no his bundle potential if there is a focus of a VT. 그리고 이제 catheter는 right coronary artery cuspid 할 적에는 bone point down. 그게 결국 바로 his bundle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지시면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결국 his bundle 인조리한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는 이제 his bundle catheter below the his bundle VT focus인데 vesicular VT인데 catheter가 stable 안 하는데 ablation 하다가 빠지면서 히스번들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포텐셜 찾고 얼리어서 액티베이션 하신 다음에 you check catheter stability. That's very important. 그 다음에 이제
서밋 BT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에피카리오 안테로라라 BT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코로네아리 나오죠. 여기 보시면 LAD 나오고 서피죠. 여기서 온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서밋 BT는 레프트 메인 BT입니다. 레프트 메인 코로네아리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프트 메인이 지금 이 코로네아리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죠. 여기서 나오는데 이것이 트러블 트랜스버스 하면서 페리카리아 폴드가 있고 여기 패티쉬가 있습니다. 이 아펜지파리 밑으로 나오죠. 그죠? 여기서 넷 빠져나오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에피카리아도 안 되고 엔도카리아 안 돼요. 그 스페이스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제일 지금 많이 하는 거는 코로니 안절 하셔가지고 레프트 메인 랭크가 15mm 이상 넘으면은 레프트 메인 프로퍼가 15mm 넘으면은 그거는 엔도카리아나 에피카리아 오블레이션 해도 소용이 리커해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충분하게 저희가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들이 그 BT를 어블레이션 하느라고 퍼머리 아트리 위올로 가셔가지고 셉탈 아스펙트에서 포인트 다운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오버랩하는 리전입니다.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다시피 여기가 여기거든요. 퍼머리 아트리 여기 있고 바브 위에 보시면 여기가 바로 그쪽인데 거기서도 포텐셜을 재보시면은 액티베이션 타임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어떤 쪽엔 거기가 포텐셜이 더 커요. 비포텐셜이 내리면서 거기서 지지면은 없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밋 BT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카리아 베이 매핑 하셔도 될 거고 마이트 밥의 엔젤스 매핑, 서브 에어릭 바우, 슈프라 에어릭 바우, 포스터 퍼머니 아터리 바우 그 세 개를 합쳐가지고 매핑을 디테일하게 하시고 거기서 타겟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리커런스 레이트 모어 댄 30% 어큐트 페일러가 20, 30% 레인지 예. 예, 두 분 교수님 강의 감사 잘 들었습니다. 그 저기 AV 노드 어블레이션 할 때 보통 보면 올드에이지에서는 석세스 사이트가 히즈본드라고 베리 클로즈하고 우리는 로로만 보게 되니까 네. 그 나이가 들면 카디아크 로테이션 돼가지고 상당히 좀 헷갈리고 있는데 어떤 에이징에 따라서 그쪽 스트럭처가 또 카디아크 로테이션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설명 좀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에이징이 생기시면 일단 에어터 스크레로즈가 생기면서 에어터가 조금 더 라이트워드로 커버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에어터가 올라오는데 이것이 오른쪽으로 눕게 되면은 컴팩트 노드나 멤브레인스 포테 그 파이브러스 트라이곤하고 멤브레인을 갖다가 레프트워드로 푸시하게 돼요. 오케이? That's one anatomic change we need to understand. 두 번째는 물론 에어타가 프레셔가 높으니까 스카가 많이 생겨요. 그게 되면은 멤브런스 섭툼하고 트라이곤 파이브러 그쪽에 칼시피케이션도 많이 생깁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어블레이션 할 적에 보시면은 그 라이레이트에서 일단 섭툼에서 저희들이 히스본드 포텐셜을 서로게이트를 유지해서 어블레이션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류메릭 하트디지스나 아니면은 이 라이에이트럼 라이벤트가 섭툼에 하이퍼트로피가 있으신 분들. 근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컴팩트 노드는 right side structure라고 하는데 사실 inter-atrial subtle structure입니다. 그래서 depend what hemodynamic changes we have 그것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complete intentional heart block 만드시겠다 그러시면은 old age 특히 뭐 연세가 한 75세 이렇게 돼가지고 right side에 mapping 하셨는데 his potential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aorta로 가세요. Just go a transaortic, subaortic valve, just ablate. That's the fastest, quickest way to get rid of it. Okay? 그렇지 않으면은 right side에서 his bundle catheter를 넣어가지고 mapping 하셨는데 potential이 잘 안 보이는데 ablation 했는데 일단 transient heart block이 와고 정션이 생겨도 they reconduct again. 다시 하게 돼요. 프로시저. 그러니까 확실하게 compact node하고 his bundle 정션이 left 쪽으로 가 있는 환자분들은 left, subaortic, cuspid 와서 그냥 지지면 그 자리에서 끝나요. 네. 여기 파라히시안 네. 바이패스 트랙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레이저랑. 파라히시안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그 보시면은 저희들이 투기 이제 파라히시안 타키카리아는 에이처럴 타키카리아가 있고 벤츄가 타키카리아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PAC, PBC가 있고 파라히시안 에이처럴 타키카리아는 대개가 에어릭 커스피지 아니면은 수피리어 아스펙트 오브 히스 번더. 쉽게 말하면은 히스 번더 캐터터가 있으시면은 에이처럴 섭툼 쪽. 그러니까 멤브런 섭툼 바로 포스테리어예요. 쉽게 말하면은 에이처럴 쪽에는 여기 어디 보자. 요즘 아주 그냥 바로 위죠. 근데 이제 가끔 조심해서 될 거는 atrial septal, mid septal tachycardia. 이 특히 저 limbic fossa anterior 그 포커스에 오는 tachycardia가
파라히시안까지 보여줄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액티베이션이 그냥 스트레이트 다운하기 때문에. 그거는 세퍼레이션 하셔야 될 거고 일단 거기가 레이트 하시면은 히스번드로 오셔가지고 카타를 빼시면 살짝 리프팅 하시게 되면은 옛날에 페스페테이 사이트 그쪽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저희들이 골치 아픈 것이 PVC, 파라히시안 PVC. 이게 제일 그 챌린지한 건데 보통 저희들은 매핑을 파라히시안 같은 경우는 right side에서 트래커 스페이스, superior inferior his-bundle region 다 매핑하고 그 다음에 left-ward 가셔가지고 left side septal 쪽에서도 매핑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 보자. 이쪽에는. 예, 여기는. 여기 쪽에서도 매핑을 하셔야 돼요. 그 두 개를 해서 그 저희 보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unipolar program is important.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his bond presence yes or no. 왜냐면 이게 뚜껑 뜻이기 때문에 local potential은 exit potential을 보는 거고 unipolar은 far field로 include 있으니까 unipolar potential이 earliest one without far field his bundle. That's the ablation target 대개가. 그런데 left side ablation 할 경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left bundle branch block이나 partial injury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ablation 아무리 잘해도. 특히 이제 이게 그 coronary cuspid 바로 밑에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게 되게 되면은 coronary cuspid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스페이스가 별로 없어요. 카테터 여기 보자 여기다가 여기 예 저쪽에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바로 밑에 들어가자마자 히스번들인데 그 바로 위인데 이 카테터가 저희들 오버레이션할 때 보면은 그 벤쪽에 집어넣다가 피쉬업 같이 구부려서 올라와요. 포인팅 업 하면서 절대 never point down. 만약에 거기가 포커스라고 그러시면 포인팅 업 한 상태에서 오버레이션 하지 이거 탔다가는 you end up injuring conduction system. 근데 그 일단 또 히스번들이 너무 가까우니까 프록시마 일렉트로드는 어쩌면 히스번들이 보이고 디지털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오블레이션 할 쪽에. 그 경우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에너지를 못 주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캐터터가 아무리 스텝하다 그래도 보시면 이게 럭킹하고 있어요. 가다가 가끔 내려가면서 자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너지를 충분하게 못 줘요. 거기서는. 그래서 어떤 쪽에는 차라리 right coronary cuspid 위에서 조심스럽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오늘 뭐 폰탄이라든지 인시저널 테키카드에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또 ERC 프로그램 하면서 예. 또 이런 기회를 라이브 예. 다이섹션 기회를 만들고 이제 컨젠털 케이스는 이제 한번 저희들이 다시 따로 세션을 만들어 리뷰해야 될 거예요. 요즘 오늘 수고해 주신 그 서정욱 교수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강의해 주신 황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